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합전공 학부 인턴에서 PTG 카메라 제어 호주캠을 담당한 전기정보공학부 1학번 김동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딥러닝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경험을 쌓을 그런 군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연합전공 학부 인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주제는 PTG 카메라 제어인데 PTG 카메라는 팬, 틸트, 줌의 약자로 회전도 가능하고 줌 인, 줌 아웃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카메라입니다. 원래 PTG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림폰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림폰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짓을 촬영을 하고 그것을 인식하여 가지고 원격으로 사람의 행동만으로 제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비대면 강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처음엔 어떤 상황을 가정하라고 진행을 했었냐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원격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칠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화면 자료 같은 것을 띄워놓고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칠판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다가 아 저쪽으로 화면을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팔을 가리키면은 이제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이쪽을 가리키고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인풋 없이 사람의 행동만으로도 인식을 해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경우에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제 사람을 촬영을 했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 관절의 위치가 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2D RGB 이미지를 인풋을 받은 다음에 이 이미지상에서 사람이 지금 현재 뭐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있는지 이런 주요 관절들의 위치들을 판별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구현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오픈 포즈라고 하는 굉장히 이미 잘 만들어져 있고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의 주요 관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별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액션 리코그니션입니다. 이제 앞에 단계에서는 오픈 포즈를 이용해가지고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관절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X, Y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2차원 배열을 새로운 인풋으로 새로운 CNN 모델에 대입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건지 구별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총 12가지 클래스들을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상한 모션이면은 실제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그 모션을 하기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션들을 좀 여러 개를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이렇게 그냥 이은자로 들기라든지 좌우로 나란히 그냥 대충 이 정도의 간단한 모션들을 여러 가지 모아본 결과 대략 11가지의 모션이 나왔고 딥러닝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행동들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클래스까지 합해가지고 총 12가지의 클래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오픈포즈라는 이미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을 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한번 모델을 설정을 해가지고 직접 한번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 12가지 모션을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가 임의로 설정한 액션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엔 제가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제가 직접 트레이닝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세워놓고 제가 옆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하면서 이제 오른손도 들어보고 왼손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놓고 클래스별로 총 850장 정도의 사진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이러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아두이노 회로를 이용해서 적외선 신호를 통신하는 것인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리모컨 버튼을 이용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두이노 회로를 이용해서 적외선 신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른손을 2초 동안 들었을 때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이제 2초 동안 오른손을 들게 되면은 이제 앞에 두 단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모션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 모션이 인식이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라는 리모컨 신호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적외선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외선 리모컨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 에어컨, 히터, 로봇 청소기 이런 리모컨을 사용해서 제어를 하는 전자제품들은 다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제 개인 노트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PTG 카메라를 실제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뭐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한
부품도 아니고 비싸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젯슨 TX2라고 하는 인베디드 컴퓨터, 소형 컴퓨터를 사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 프로그램 개발을 다 끝마치고 나서 젯슨 TX2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개인 컴퓨터에서는 대략 프레임당 한 0.2초, 0.3초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단이 끝나가지고 잘 돌아갔었는데, 이것을 TX2로 옮기고 나니까 굉장히 성능이 느리게 나오는 거예요. 프레임당 한 3초, 4초 막 이렇게.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한 3초 뒤에 아, 이 사람이 손을 들었다 라고 인식을 하면 이거는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아, 이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델이 무서운가? 가볍게 만들어야 됐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단계인 오픈 포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든 몸의 관절들의 위치를 반환을 하는데요. 사실 제스처라는 게 저희들이 뭐 다리를 움직이면서 제스처를 취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상체 부분에 이제 몸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손을 들고 있는지 흔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체 부분에 해당하는 관절의 위치는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계산해서 제외를 해버림으로써 연산의 속도 줄이고, 사용하는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연산량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사용하는 이미지가 커지면 그의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연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얼마나 줄여도 괜찮은 성능을 내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미지를 줄여가지고 계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처음에는 대략 한 3초, 4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면은 최종적으로는 한 프레임당 대략 0.7초 정도까지 줄일 수 있어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해보고는 싶은데 경험 많이 부족하고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렵기도 하고 남들의 도움도 받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연합전공 반도체 공학에서 학부 인턴을 모집을 한다는 것을 받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을 테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부 인턴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한 사람을 인식을 하는 딥러닝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지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를 하는 지능형 자동차 연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 사물들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인식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 개 읽으면서 굉장히 앞으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코딩을 하려고 하니까 확실한 목표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실제 코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